서울시 100만 명 근로자들의 장엄한 군중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열병식에 이어 지금 평양시 100만 명 근로자들의 장엄한 군중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를 전승마흔돌 경축방장에 높이 모신 우리민의 한없는 긍지와 끝없는 행복이 차넘치는 광장으로 승리자의 드높은 기상을 하는 시위자들이 발걸음 높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버리고 빛나는 승리를 이룩한 위대한 조국해방 전쟁 승리 마흔돌. 이 얼마나 승리자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가슴 녹뜨게 하는 경사스러운 명절입니까? 위대한 조국해방 전쟁 승리 마흔돌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용도 밑에 우리민과 인민군대가 제국주의의 무력 침공을 격파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수호한 역사적 승리를 온 세상에 과시하는 제2해방의 날이며 혁명적 경사의 날입니다. 시위자들은 조국해방전쟁을 빛나는 승리로 조직 영도하시어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켜주시고 조국의 영예를 세계 만방에 빛내어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께 최대 영예와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고 있습니다. 간관 두 차례의 반제혁명전쟁과 두 차례의 심각한 사회혁명, 어려운 난관과 시련을 동반한 여러 단계의 사회주의 건설을 통하여 단련되고 풍부한 경험을 쌓은 노병들이 있기에 우리 당이 강하고 우리 조국이 위력한 것입니다. 신념. 바로 이 신념이 있었기에 전사들은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둘도 없는 청춘을 서슴없이 바칠 수 있었고 장군님은 곧 조국이라 부르며 한 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어 원수들에게 불벼락을 안겼던 것입니다. 이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와 지휘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무비 군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